그를 만난 곳은 경기도 시흥 월곡포 인근의 한 낚시용품점 앞이었습니다. 어, 괜찮아. 자, 내가 들을게. 봉고차에 실린 의문의 상자를 열심히 가게 안으로 나르는 백창기 씨. 꽤나 무거워 보이는데요. 30kg. 75세 나이가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 일. 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묶음추입니다. 이게 묶음추. 이게 묶음추. 이게 다 쇠 아니야, 쇠. 그 낚시꾼들이 이제 미끼 달아가지고 드로잉으로 던지면은 고기가 못 오면 이제 땡기는 게 이게 묶음추라고 하고, 이것을 중국에서 직접 제작해서 우리한테 갖다 주면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많이 좀 하십시오 하고 비즈니스 하러 다니는 거야, 사장님.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나가다 또 들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필요하면 또. 일찍 오셨네. 예, 주문 전화. 예,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예, 예. 백창기는 왜 40여 년 연기 생활을 뒤로 한 채 낚시용품 판매에 뛰어든 것일까? 연기는 이제 제가 시골에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허장강 선배님, 뭐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 연기한 것을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혼자 따라서도 해보고. 충남 금산 시골 마을에서 연기자를 꿈꾸던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중퇴하고 1970년 성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우 생활 쭉 한 1년 동안 하는데 거기 선배님들이 야 너는 인상이 너무 강하고 뚜렷하니까 성우보다 탤런트가 맞겠다. TBC 거기 지금 저 탤런트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응해봐라 해가지고 3차까지 시험 보고 거기서 마지막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무명 시절 남들 다 맡기 싫어하는 역할들을 도맡아 하며 8년 만에 주연으로 발탁. 드라마 달동네에서 당시 최고의 스타 장미희가 짝사랑하는 남자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죠. 장미희하고 첫 주인이었지. 진짜 부담 가더라고. 발발발발 떨리기도 하고. 장미희 씨가 선배님 떨지 마. 그냥 편안하게 해. 내가 있잖아, 내가. 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때 장미희 씨의 그 인기는 정민희 씨하고 톱이었어, TBC에서. 달동네 그거 할 때는 사람들이 안 다녔어, 그거뿐이라고. 얘기거리가 그 달동네야. 아줌마도 할머니들이 뭐라는지 알아, 딱 나가면. 아이고, 아이고, 못생긴 게. 아이고, 바보같이 생긴 게. 아이고, 그렇게 이쁜 아가씨를 싫다고. 뭐라고? 싫다고? 아이고. 뭐 욕하고 그랬어, 나한테. 나만 가면 다 떴다면 다 얘기야, 달동네 얘기야. 이후 강렬한 인상과 카리스마로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했지만 어느 순간 활동이 뜸해졌는데요. 세대 차이가 바뀌었지. 감독들도 바뀌고 연출자도 바뀌고 젊은 애들이 또 들어오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들고 올라가지.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배우 백창기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지낸 지 10여 년.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퇴근 후 그가 들른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반찬 가게. 일주일에 두 번씩 찾는 단골 가게죠. 단백질이니까. 아, 마늘. 아, 마늘 드릴까요? 응. 예. 드릴게요. 응. 외식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밑반찬만 사서 간단한 요리는 직접 해 먹는다고 합니다. 아저씨. 네. 김치집입니다. 왕란 얼마 가요? 7,000원. 여기는 달걀만큼은 웬만해선 떨구지 않는 식재료. 알이 크고 저렴한 걸로 골라 알뜰하게 장을 봅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사들고 집으로 가는 길.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잘 안 내려와. 천천히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가파른 언덕 위, 오래된 빌라촌이 그가 사는 동네입니다. 올 초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니 잠시 숨을 돌릴 법도 한데 들어서자마자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미처 하지 못한 설거지도 말끔하게 처리하는데요. 싱크대에 물기까지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질 않습니다. 집안 곳곳 깔끔한 성격이 엿보이죠. 혼자 살수록 더 깔끔해야지 지저분하고 그러면 누가 숨 보면 또 그것도 입장 곤란하지. 그때는 세탁기 돌리는 것도 몰라갖고 주인한테 잠깐 좀 내려와 달라고. 어머 왜 그러냐, 이 세탁기 어떻게 돌려요? 그러고 주인 아줌마가 막 웃었어. 세탁기도 못 돌리고 어떻게 와서 사냐고. 하면은 너무 많아. 하지만 지금은 산림 9단, 요리도 척척입니다. 두부와 감자, 거기에 쌀떡까지.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 밑에는 떡국. 떡국. 아내가 자주 해주던 수제비를 변형해서 직접 만든 떡국이랍니다. 내가 익어야 돼. 오래. 눈 깜짝할 사이 든든한 한 끼 완성. 배우 생활을 할 때도 지방 촬영을 다니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았다는 백창기 씨. 온종일 바쁘다가도 홀로 식탁에 앉으면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데요. 탤런트 되고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해서 서울 사당동에 오빠 집 있었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오빠가 하더라고. 니들이 여기 살아라. 난 다른 데 이사 갈게. 방 두 칸 있는 걸 주더라고. 거기서 이제 삶을 시작한 거지 둘이. 방 두 칸짜리 집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네 식구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30만 원 월급 타가지고 버스비 내지 녹화하면서 점심 사 먹어야지 턱없이 부족했지. 그럼 수제비만 해 먹고 그랬어. 애들하고 수제비. 그래서 항상 잘 못해줘서 행복하게 못해서 미안하다. 빠듯했던 살림살이에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족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자기 전 잊지 않고 매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본 내역을 꼼꼼히 적는가 싶더니 그날그날 있었던 중요한 일들까지 자세히 써내려갑니다. 가계부 겸 일기장인 셈. 이거 오래됐지. 일기처럼 쓸 수는 없고 중요한 그 일정 같은 거 이게 딱 그 내용이야. 이렇게 다 써놨지. 이렇게 써놓고 오래전부터 이게 다 쓴 거지. 이렇게 쫙 써놓고. 그런데 그의 수첩을 살펴보니 생활고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합니다. 여러 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끝까지 갚지 못한 탓에 지난 8월 파산 신청까지 한 상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꽉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지. 한때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는데요. 톱스타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그가 파산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창기 씨.
깔끔하게 단장하기 위해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고심해서 옷을 고르는데요. 검정색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까지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꽃다발까지 사들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도착한 곳은 납골당입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나도 당신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있었어. 7년 전 떠난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는군요. 간경화. 그게 나중에 간경화가 암으로 변하더구만. 갑자기 악화되고 암으로 변하니까. 입원해서 못 일어나더라고. 그때 빨리 큰 병원을 갔어야 돼. 물려놓은 마누라가 돈에 아까워서 큰 병원으로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랬어. 가면 돈 아니야. 그러다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당신 친손자. 내가 이제 엊그저께인데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승진했대. 그래서 건강하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한다는데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장소랍니다. 그런데 딸은 말도 안 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려고 그래, 딸한테. 지가 알겠지, 나한테 하는 행동. 그냥 내가 묻어둘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지만 알아. 꼬치꼬치 묻지 말고. 도대체 딸과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수신자는 다름 아닌 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지만 신호음만 계속됩니다. 안 받아, 안 받아. 딸이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식이 딸이 카드는 빌려줘라. 그러면 월급 타면은 한 달에 얼마씩 딱 또박또박 갚아 나가겠다. 한 두 달 후에 또 지가 알아보더니 카드 거기에 캐피탈에서 얼마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일부 받겠다. 3, 4개월은 잘 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이제 5개월, 6개월부터 하나를 안 내가지고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나. 한 70%는 내가 다 막아줬어. 2월 달이 만기야. 돌아온 2월 달. 그런데 8월 달에 딱 봤는데 도저히 이제 내가 갚아나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파산 신청을 내게 된 거예요. 이혼 후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생활비에 손주들 유학 자금까지 보탰답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집 보증금까지 빼주게 됐다는데요. 염치가 없어서 나하고 통화를 안 하겠지. 문자 안 받겠지. 그래서 그래 오죽하면 네가 나를 피하겠냐. 그래 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다음 날 며칠 전 영업차 들렀었던 낚시용품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사드리고 가려고 아, 네. 이렇게 왔습니다. 아, 네.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네, 필요하면 네, 무게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손님들도 선택을 잘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규격이 맞지 않아 거래가 어렵다는 답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큽니다. 하루 10건 넘게 발품을 팔아도 기존 거래처들이 있으니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진짜 지치지.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죠. 멍하고 앉아서 있는 것보다 생활 능력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웃으면서 뛰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어째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웬 오피스텔인데요. 건물 안쪽으로 가다 말고 우편함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꽤 오래 방치된 듯 쌓여있는 우편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캐피탈 회사에서 보내온 독촉장들. 주섬주섬 우편물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곳엔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딸이 살고 있는 네. 연락도 닿지 않는 데다 몇 달치 우편물까지 잔뜩 쌓인 걸 보니 마음이 더 심란해집니다. 오늘은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한참을 기다려보건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참 미란 놈이. 옛날에 싸웠던 생가, 못해줬던 생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혹시라도 기다리다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주변을 서성거려 봅니다. 딸에 대한 원망은 잊은 지 오래.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얘가 돈 필요해서 돈 달라고 안 주잖아. 급해. 그럼 사람이 급하면 뭐야?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 그럼 내가 못 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다 똑같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건데요. 딸아, 이제는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조차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 속은 어떨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쁜 마음을 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기로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연 끊어버리지, 자식이라고 뭘 감싸주고 왜 그렇게 해?
하겠지. 남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직접 부모가 딸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내가 부잣집의 아빠였다면 네가 이런 고통을 받겠냐? 안 받았을 거야.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모든 걸 없던 걸로 내가 덮어둔다. 각오를 하고 그냥 나 열심히 살자 하는 뜻에서만 내가 살아가려고 그랬지.